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구루미네와 소소한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요? 아, 여기는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영천 충효사입니다. 아,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보현산 천문대 아래쪽이라 고향 다녀오면서 겸사겸사 들려보고 왔는데요. 이름만 간판만 보고 다니다가 들어가 봐야지 하고 들어가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아주 볼거리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고향 다녀오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었던 그런 곳이라 생소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인 사찰하고는 조금 다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저 하얗게 보이죠? 하얀 조각상들. 세계 최대 백옥 500나한상이라고 이렇게. 엄청 커요, 저 사이즈가. 저 사이즈가. 보통 사람들 한 서너 배 엄청 컸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엄청 컸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입구를 들어서면 요 좁은 사이기가 아니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좋으나 싫으나 저기 500나한상 중앙까지 갔다가 또 그대로 걸어 나오면 또 여기 입구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한 바퀴 겸사겸사 표정도 아주 다양하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정말 불자님들은 여기 한번 가볼 만하겠다 싶더라고요. 하늘도 너무 예뻤던 날이었고요. 또 뽀얀 진짜 백옥 말 그대로 백옥으로 조각된 이 조각상들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 보였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여기가 중앙 부위예요. 중앙 부분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조용하고 기도하고 한산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아주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행사 백중이나 이런 사찰 행사 때는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랍니다. 신도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행사 때마다 많이 참여를 하셔서 아주 사찰이 1983년도에 여기 대웅전을 시작으로 시작된 사찰이 지금 제가 둘러보니까 엄청난 규모가 크더라고요. 규모가 장난이 아닐 만큼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렇게 발전을 하는 데에는 또 운영하시는 분들 능력도 있지만 여기를 믿고 함께 마음을 모은 신도들의 힘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입구에 보면 12지상 저희들이 좌축 임묘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조각이 다돼 있더라고요. 곳곳에 이렇게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고요. 원래는 여기 절터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효사란 이절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조선 후기 의병대장 정씨 가문의 부자가 이 충효리의 태생이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도 충효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경북 기념물 81호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충과 효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코끼리상이나 또는 각종 식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조금 이국적이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 정말 여기 보면 수많은 조각상들이 여기 많이 새겨져 있죠. 여기 모든 여기 작게 보이는 조각상들이 다 성물 조각상들입니다. 하나하나. 여기 큰 조각상들도 있지만은 저기 뒤에 부분도 전부 하나하나 조각상들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답니다. 평소에는 제가 갔을 때 휴일이었는데요. 그때도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행사나 사찰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복잡하겠지만 평소에는 아주 그냥 조용하게 산책하기에 좋을 그런 곳입니다. 또 여기 충효사에 또 중요한 탱화가 있더라고요. 파룡산 금정암 제석탱이라고 해서 조선 영조 40년에 그려진 비단 바탕에 그려진 탱화인데요. 여기 저 지방 보물로 지정돼 있더라고요. 늦가을의 정취가 아주 흠뻑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디에 가건 이렇게 조용한 사찰들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뭐 불교에 심취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감이 얼어서 새까맣게 마른 채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가을에는 빨갛게 달려 있는데 여기 산 아래라 추워서 그런지 까맣게 저렇게 말라서 감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더라고요. 여기가 대웅전이고요. 여기에 탱화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영천에 여행 가실 계획이 있거나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여기 자양댐이라고 또 영천댐이라고 그러죠. 거기 또 드라이브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수지를 댐을 끼고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되어 있는 드라이브 코스도 좋지만 또 겸해서 여기 영천 충료사에 들려볼 것도 추천드립니다. 늘 어디를 가든 소소하게 뭐큰 여행보다 소소한 여행을 즐기는 구루미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